현재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 지역에는 이미 중국 군사기지 건설 계획이 잡혀져 있죠. 그렇다보니 미국은 뒤늦게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은 각종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국가는 중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왜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만큼 깊게 정치, 경제체제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서방세계가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채권자, 인프라 투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실제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 산업 생산량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유대감 역시 긴밀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연대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국공내전 승리로 집권한 중국 공산당 정권이 1950년대에 아프리카의 독립국가들과 연합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당시 아프리카가 독립을 막하던 시기여서 서방세계보다는 반제국주의를 지향하던 공산세력이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북한 간의 아프리카 외교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초기 북한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짐바브웨, 우간다의 독재 정권들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당시 중국이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운동으로 자국 경제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를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우호들을 높여왔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교역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980년대에 10억 달러 규모였던 교역액이 1990년대는 6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7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죠. 2000년대 들어서는 100억 달러 규모를 넘나들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날에 아프리카에는 1만 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프라, 에너지 및 은행 부문에 투자를 하는 민간 기업들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중국의 교역량은 2500억 달러로 성장했고요. 아프리카와 미국의 교역량이 643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실로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들을 식민지화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만 실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을 더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IMF의 투자를 받으려면 독재 금지, 경제 개방, 민주주의 도입 등등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런 요구 조건 없이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아프리카 15개국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주요국의 영향력과 호감도 조사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 코로나19가 터지다 보니 중국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해왔는데요. 이전부터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진행하긴 했으나 이것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의료품 지원과 백신 공급을 통해 공세적인 보건의료 협력을 진행하고 있죠.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는 1대1로 때문입니다. 1대1로는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의 서쪽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의 육로와 해로로 진출한다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경제, 군사적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중국 내 유휴자본과 노동력의 활로를 뚫어주고 동시에 미국 등 서구권이 외면하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중국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 회사와 노동자를 진출시켜 고속도로나 교량,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돈이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사업을 적극 받아들였죠. 그렇다보니 중국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은 이것을 활용해 국제정치에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은 1대1로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현재 중국인 화교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아프리카 내의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민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아프리카로 이민해간 중국인들이나 기존의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있던 중국인들은 해당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권에 꽉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화교들과 해당 국가 정치권의 유착은 중국의 아프리카 영향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자체를 확보한다는 것만으로도 신냉전에서 서방세계 대항하기에 한층 수월한데요. 당장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만 하더라도 55개국인데 이 55개국이 중국을 지지한다고 가정하면 절대 무시를 못할 수치죠.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권 문제에서 중국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인구도 13억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큰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분의 1이 매장되어 있는 곳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료, 광물, 원유, 철강, 금속, 목재, 식량 등 풍부한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지역이죠. 당장 중국의 제2의 석유 수입 지역이 아프리카니까요. 중국에게 있어서는 이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잠재력이 가득하고 미래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자 광물 자원 공급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있어서 희귀 강물이나 일부 강물에 대한 시장 독점권, 만일 발생할 세계의 경제 지
ICC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자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게 있어서는 이런 중국의 행보가 많이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는데 중국의 세력이 저렇게 커지는 것도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이 아프리카 협력 전략을 수립할 때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렵죠. 당장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을 중국에게 빼앗긴다면 크나큰 손실이겠죠. 앞으로도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주로 공세적인 협력 외교를 펼칠 겁니다. 그래야지 서방세계에 대항할 수 있거든요. 이미 아프리카 대륙은 중국에게 넘어간 상황이고 중남미 대륙도 노려보이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몹시 두렵긴 한데 우리나라도 슬기롭게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